수출 주력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1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13대 수출 주력 품목의 한국 수출 점유율은 2011년 5.7%에서 지난해 5.3%로 줄었습니다. 품목별로 반도체, 일반기계, 컴퓨터 3개 품목만 점유율이 다소 올랐을 뿐 평판 디스플레이, 선박류, 무선통신기기 등 나머지 10개 품목은 모두 점유율이 하락했습니다. 특히 평판 디스플레이와 선박의 점유율 하락이 두드러졌는데요. 세계 수입 수요 부진과 경쟁력 하락이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 반면 중국은 전 품목에서 점유율 상승을 보였고 일본은 전 품목 점유율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국제무역연구원은 경쟁력 없는 부문은 과감하고 신속한 사업 재편을 통해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전환하고 기업 구조 개혁을 통해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.